최고의 보컬리스트, 가창력의 여왕, 가수 이선희를 리뷰합니다.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디너쇼를 하고 싶어하는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80년대에 데뷔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가수이자 차분하고 선한 마음씨로 지금 전 국민에게 상받는 국민가수 이선희를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1964년 충남 보령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8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식지 않은 인기에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80년대를 통틀어 남자 가수 대표는 조용필, 여자 가수 대표는 이선희라고 회자될 정도로 국내 가요사의 산 역사이자 한 획을 그은 가수라고 볼 수 있죠. 선희 누님은 1984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데뷔했는데 같은 과 선배인 임성균 씨와 사막 오장이라는 팀으로 참가해 남녀 듀엣곡 제2에게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각 안경테에 아줌마 파마로 지금 봐선 촌스럽고 좀 늙어 보였는데 이유는 부모님께 대학가요제 출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날 급히 파마를 해서 그런 거고 오히려 요즘은 그때보다 더 젊어 보이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제2에게란 그 노래도 그녀가 고딩 2학년 때 모 음악 사무실에서 어느 작곡가가 부르려고 했던 곡을 본인이 부르겠다고 해서 불러서 대박이 났죠. 그 곡은 저도 초등학교 때 TV에서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농담으로 제2라는 이니셜 때문에 진영이, 정미, 정태, 종훈이 같은 이름이 노래 주인공이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고 어쨌든 이 당시 방송을 보면 그녀는 주로 정장 자켓에 바지 스타일로 무대에 출연했고 보시한 매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남성 팬보다 여성 팬을 더 많이 보유한 가수로도 유명했는데 언니 부대의 시초였죠. 당시 TV 음악 방송을 보면 수많은 여성 팬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선희의 동그란 안경과 커트 머리를 따라할 정도로 80년대 여학생들의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건전한 이미지에 특히 몸집이 작지만 고음에서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녀만의 가창력 및 젊은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들로 이선희 신드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데뷔 이후 그녀는 MBC 강변가요제 출신으로서 이례적으로 그의 KBS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했을 때 주는 골든컵의 주인공이 되었고 84년 KBS 방송가요 대상 신인상, 84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요상 신인상, 10대 가수상으로 최초 3관왕을 수상하면서 데뷔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때 정규 앨범은 한 장도 없이 MBC 강변가요제 출전곡 제2에게 한 곡으로 모든 상을 휩쓸었다는 사실과 MBC FM 라디오에서는 제2에게가 당일 하루 동안만 무려 16번이나 전파를 타면서 FM 라디오 최다 방송 횟수 기록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만으로도 국내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켰고 가요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에 1985년 첫 정규 앨범 아 옛날이여를 발매 후엔 제2에게 아 옛날이여, 갈등, 소녀의 기도,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혼자 된 사랑 등 총 7곡이 KBS 가요 톱10 상위 랭킹에 진입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86년 정규 앨범 2집 갈바람 역시 갈바람, 괜찮아, 연인의 눈물, 그래요, 잘못은 내게에서요, 서울의 밤 등이 히트를 쳤으며 일간 스포츠 골든 디스크상, KBS 방송 가요 대상, MBC 10대 가수상 역시 연속으로 거머쥐게 됩니다. 또한 1986년 이때부터는 그녀가 남다른 선행도 시작하게 되는데 홍대에서 열린 이선희 학생가장 도끼 콘서트로 수년 동안 학생가장과 장한 청소년들에게 그 수익금을 기부했으며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어려운 소외계층에게도 따뜻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선행들 역시 남모르게 조용히 해서 그녀가 더욱 빛나고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에 방송된 조용필 리뷰 영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는 가수들의 원동력은 역시 인성과 선행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진정한 스타의 조건이자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서 1986년 말에 3집 앨범 알고 싶어요를 발매하는데 이 곡으로 1987년 KBS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차지해 두 번째로 골든컵을 수상하게 되고 덩달아 3집 수록곡 영, 어둠은 거치고 등도 함께 히트를 칩니다. 1988년 4집 앨범은 나 항상 그대를로 KBS 가요톱10에서
세 번째 골든컵을 수상하고 아름다운 강산이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또 다른 행보로 KBS 애니메이션 주제가 달려라 하니를 불렀는데 이 노래 역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어린 팬층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1989년 5집 한바탕 웃음으로와 나의 거리로 KBS 가요톱10에서 무려 네 번째 골든컵을 수상했고 이선희는 1989년, 1990년 한 장의 앨범으로 2년 연속 골든디스크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망했지만 당시 최고로 잘생긴 인기 홍콩 배우 장국영과 함께 콘서트를 열었고 한국 가수 최초로 홍콩 퍼시픽 레코드사를 통해 홍콩과 한국에 음반도 내게 됩니다. 이후 1990년 6집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를 발매하여 그리운 나라, 왜 나만 등의 곡이 히트를 쳤고 5집 수록곡 한바탕 웃음으로로 골든디스크상 5회 연속 수상, 6집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로 KBS 가요대상 최우수 가수상과 MBC 10대 가수상 6년 연속을 수상하면서 국내의 가요상들을 모조리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이때의 이선희는 대중가수가 서기 어려웠던 세종문화회관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라이브 실황 앨범도 내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이때쯤 1991년엔 서른이 안 된 나이로 서울시 시의원을 한 적도 있는데 세비도 안 받았으며 정치보다는 주로 청소년 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봉사를 잘하는 가수 겸 정치인으로 평가받았고요. 그러나 그해 7집 앨범 그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예전에 만큼의 인기를 끌지 못했고 앨범도 가장 저조하게 판매됩니다. 그래도 1992년 8집 조각배는 국악을 접목한 색다른 곡으로 다시 성공을 했고 락이 가미된 1994년 9집 앨범 한 송이 국화로 KBS 가요대상 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96년 10집 퍼스트 러브는 이선희가 싱어송라이터로서 모든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한 앨범이며 1998년엔 11집 드림 오브 루비를 발매하고 2001년 12집 마이 라이프 플러스 베스트 앨범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10대 가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가 아리랑 오피슨 코리아 헤야 아카라카치 아름다운 강산들을 열창하며 거리 공연과 응원을 주도했으며 그에 개봉된 영화 가문의 영광에서 배우 김정은이 나 항상 그대로를 불러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2003년 10월에는 북한 평양 공연에서 제2에게와 아름다운 강산을 불렀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6년 독일 월드컵, WBC 준결승전에선 그녀의 제자인 이승기와 함께 응원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2005년엔 그녀가 모두 직접 작사 작곡한 13집 앨범 사춘기를 발매하는데 그중 대표곡 인연이 왕의 남자의 OST로 삽입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 앨범은 역대 이선희의 앨범 중 최고로 평가받고 대중들에게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하다가 귀국해 2009년 14집 사랑아를 발매하며 다양한 방송 활동과 행사에도 출연했고 2010년 SBS TV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OST 요우비와 내가 사랑할 사람 대모의 OST 떠나지 마를 불러 이때부터 이선희는 OST계의 대모라는 칭호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고 2011년 2월 3일엔 세계적인 가수들만 공연할 수 있는 뉴욕 카네기 홀 메인 공연장에서 한국 가수로는 네 번째로 단독 공연을 가졌는데 2,800석의 좌석이 전석 매진되었고 최다 관객 동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MBC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시즌2와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등에 출연하였고 2014년 3월 25일 데뷔 30주년을 맞은 이선희는 데뷔 15집 앨범 세렌디피티를 발매하는데 대표곡 그 중에 그대를 만나가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2014년 올해를 빛낸 가요 3위에 선정 또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가수 부분에서 조용필에 이어 2위에 올라 가요계의 여제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총 13개 도시에서 공연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27회 모두 전석 매진을 했고 최근까지 다양한 공연 활동과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2020년 6월 15일엔 새로운 정규 앨범 16집 안부도 발매하였습니다. 이렇게 80년대 초 동시대에 데뷔한 여러 가수들 중 지금까지 가창력의 여왕으로 불리며 존재감을 보여주는 가수는 이선희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1980년대 가요계 수상을 가장 많이 한 가수 조용필의 오빠 부대의 비긴들 정도로 팬클럽을 부여한 여가수 히트곡 최다 보유 가수 방송과 행사에 최다 출연
또 길고 꾸준하게 전성기를 누린 가수는 한마디로 이선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녀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공명감을 따라할 가수들이 거의 없으며 그녀의 복식호흡은 노래할 때 숨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뛰어난 호흡 조절 능력을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성량에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벨팅창법을 구사하며 노래할 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량이 너무 세서 스피커가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여튼 30년 넘게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국내 최정상급 보컬리스트인 이선희는 다른 여가수들과도 비견되며 많은 후배 가수들이 존경하고 롤모델로 인정하는 레전드급 가수입니다. 저도 작년에 모 행사에서 이선희 누님을 뵌 적이 있는데 전혀 50대 중반 같지 않은 최강 동안에 제가 한번 깜짝 놀랐고요. 성격이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누님을 무대로 안내해드리면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누님의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자주 듣는다고 말했더니 저랑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면서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는 분인데 제 말빨로 한번 부탁드렸죠. 말씀도 차분하게 조곤조곤히 하셨고 뭐 어쨌든 그날 이선희 누님은 예상한 대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셨고 관객들의 반응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그대를 만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 누님의 공연을 가까이 봐서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1980년대 초에 데뷔했지만 지금도 식지 않은 인기에 꾸준한 음악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선행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창력의 여왕, 최고의 보컬리스트 가수 이선희,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음악 활동을 많이 하시길 기대하며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개처럼